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84년도에 다저스의 플로리다 베로비치 다저 타운을 갔을 때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뭐 알 캄파니스 단장의 토미 라소다 감독의 피터 말리 구단주. 저는 이제 피터 말리 구단주가 정말로 이제 초청해 주셔서 운 좋게 가서 한 4주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가가지고 기자들 회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프로 야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 기자들이 아무나 안 믿는 거예요. 84년도에. 아, 그러니까 기가 찰, 그러니까 피터 말리가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예스팀이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당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언제 한국 선수가 메이지리그에서 한번 뛰어보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박철수는 돌아와 버렸고. 근데 한 10년 후에 박찬호 선수가 갔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KBO 리그 출신 유엔진이 와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강정호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많은 야구 관계자들, 미국 관계자들 만났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많은 스포츠 종목, 구기 종목 중에서도 야구만큼 압축 성장한 종목 이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야수들이 왔다가 요즘 뜸하거든요. 야수들이 마츠 히데키 뭐 이치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워낙 잘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 선수들이 좀 한계가 있다 야수들이. 근데 우리는 좀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야구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신수는 본인 얘기나 이제 코치들 얘기가 금년처럼 지금 상태가 좋은 적이 없었대요. 캠프를 지금 들어왔는데 정말로 좋대요. 추신수도 자기가 전혀 이상한 데가 없고 그래서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 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처럼 뭐 이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한 해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 보고요. 그 다음에 강정호는 이제 무릎이니까 뭐 조금 늦게 나오겠지만은 만일 예상대로 3루수만 본다면은 훨씬 남아 유격수 수비 부담을 좀 줄이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낳겠죠. 근데 이제 그 무릎이라는 게 사실 이게 힘을 받치고 뒤틀어야 되니까 그 이제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역시 조금 문제고 그 외에는 뭐 강정호는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고 김현수는 워낙 타격 소질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A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뭐 A 마이너 아니면은 B 플러스는 충분히 해낼 거예요. 뭐 이 좀 안정적으로 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박병호가 제일 관심거리인데 여기 기대치도 큰데다가 사실 홈런 타자니까 삼진도 국내에서도 많이 먹었고 스윙 자체가 이제 좀 어퍼컷 스윙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잘 풀리면 좋은데 처음에 연착륙을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프레셔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박병호가 제일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연착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검증이 될 것 같고 이 대호는 제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오늘도 얘기해 줬는데 이 대호는 34살 준수하고 동갑입니다. 나이 핸디캡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는 거, 좀 걸음 느린 거, 뭐 일루 수비 못하는 건 아니고 뭐 그 정도면 되니까. 근데 지금 몸무게를 많이 뺐으니까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걸림돌이지 다른 거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스윙 타격하는 기술은 대단한 선수거든요. 이대호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25인 로스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장담은 못하지만 언론에서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시애틀 관계자 만나서 느낀 거는 또 내내 한 얘기는 그 25인에 들어가는 거는 뭐 아주 재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은 이대호는 아마 내년에 뭐 그 팀이 되든 다른 팀이 되든 시애틀이 되든 다른 팀이 더 새로 또 조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애틀의 그 스카우트가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천한 이유를 내인데 얘기를 해주던데 그게 자기가 스카우트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세계 어떤 선수보다도 이대호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타점을 상에 맞는 배팅을 가장 잘하는 선수래요. 자기 이때까지 수많은 선수를 봤지만은 이제 그 테드라는 스카우트인데 이치로부터 해가 다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동양계는 특히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대호에 대해서 좀 확신을 그분이 그 사람이 하면서 추천을 한 거예요. 자, 오승환이는 센트리 카드널스에서 뭐 처음에 세단맨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는데 오승환이는 제구력이라든지 뭐 배짱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선수니까 다만 이제 사실은 미국의 빠른 볼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빠른 볼이 그냥 포심으로 그냥 오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가 뭐 휘고 떨어지고 이런 속구잖아요. 근데 이제 오승환이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국의 특급 그런 애들 투수들보다는 좀 그럴 공격치 움직임 변화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은 아니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뭐 전망은 제가 볼 때는 현진이는 부상만 없으면 더 좋아진다. 그다음에 신수는 초반부터 좀 괜찮지 않겠냐. 현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강정호도 안정적이지 않겠냐. 다만 이제 박병호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그 정도. 승환이는 뭐 그런 대로 해내지 않겠냐 이래 봐요.